장예원의 시네타운. 아무 의미 없던 오전 11시가 오늘부터 아주 특별해졌어요. 영화 어바웃 타임의 티미가 메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순간 쓰잘데기 하나 없어 보이던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소중한 물건이 된 것처럼요. 두근두근 지금 제가 얼마나 떨리고 설레는지 느껴지시나요? 매일 한 시간 여러분과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루하루 같이 시간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특별해지는 한 시간의 여행.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게요. 최선을 다해 이 놀라운 여행을 즐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원의 시네타운 장예원입니다. 네, 장예원의 시네타운 첫 곡으로요. 벤폴즈의 더 럭키스트 어바웃 타임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가 딱 제 맘 같더라고요. 이젠 매일 볼 수 있죠? 그래서 난 행운아예요. 인사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11시에 만나게 된 아나운서 장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열려 있어요. 왜 이렇게 떨릴까요? 저 정말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목소리를 그 마이크를 타고 다 들리지 않을까 그 정도입니다. 어제 뽀디가 마지막 인사로 장예원 아나운서가 많이 떨릴 거다.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좀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데 저도 몰랐던 제 마음을 미리 알았나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이 놀라운 여행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우리 천천히 좀 알아가 보자고요. 희한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떨리네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뭐죠? 영석 씨가 폭디 어서 와. 시네타운은 처음이지. 그러니까요. 저 지금 너무 떨고 있습니다. 미성 씨,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약간의 떨림이 주는 설렘은 청취자를 더더욱 반갑게 맞이해 주는 듯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승우 씨,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나요? 제 한숨 소리 들렸나요? 그리고 지선 씨가 내가 떨려. 다시 예디와 수다를 떨 수 있다니 하셨는데요. 문자로도 좀 익숙한 목소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딱 3년 만인데요. 작년에 오늘 같은 밤이라는 심야 라디오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도 좀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창에 장예원의 시네타운 검색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으로 좀 홈페이지를 꾸며놨습니다. 어떤 영화로 제가 홈페이지를 꾸며놨는지 또 장예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홈페이지 한번 구경 오시죠. 아직까지도 예밤의 예디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고정 게스트로 했던 베텐에서는 장폭스로 불리기도 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시네타운에서 좀 새로운 애칭을 정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부르고 싶다 보내주세요. 0928님 파워FM 짱! SBS의 짱이 되시라고 짱디! 입에 착착 감기네요. 짱디 좋네요. 뭐든 좋습니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방송 첫 코너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가 나오십니다. 코너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영화의 못에 영화가 보고 싶어서. 덕원 씨가 평소에 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음악도 정말 많이 듣는데 영화는 좀 낯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시네타운에서 영화 보기에 도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매주 두 편씩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 영화를 직접 보고 와서 또 후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영화가 보고 싶은 영화의 못, 덕원 씨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이건 꼭 봐야 돼 하는 영화들, 제목과 이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역시 문자와 고릴라 열려 있어요. 혜진 씨가 꺄! 예쁜 장예원 아나운서의 브로콜리의 윤덕원님이라니 브로콜리 완전 팬인데 고정이신 거죠? 고정이라고 말해줘요. 고정인지 아닌지 덕원 씨 오시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광고 나가는 동안 숨 좀 고르고 오겠습니다.
신 속의 숨은 퀴즈, 신의 퀴즈. 오늘 신의 퀴즈, 저와 함께 볼 첫 영화는 작년에 시네타운 개업 기념으로 고른 천만 대박 영화 극한직업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잠복 수사를 위해 얼결에 개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대박이 난 마약반 형사들. 닭 튀기느라 너무 바빠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강구하죠. 하루아침에 통닭 한 마리를 3만 6천 원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비싸면 손님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희한하게 손님이 더 몰리죠. 바로 그 장면, 신의 퀴즈. 가격을 올리자 왕갈비 통닭은 뭘로 소문이 날까요? 정답과 재밌는 오답 보내주세요. 치킨은 서민이거늘. 설마 이 돈 주고 치킨을 먹겠어? 토종닭으로 튀겨도 이 돈은 못 받지. 14분 갈비 하나. 갑니다. 가요. 네. 차량은 대포 차고 홍삼필 이 새끼 싸우나 말고 가는 데가 없는데 제가 좀 붙어볼까요? 이따가. 이따가 좀. 아 이거. 저기 500몇 잔이라고 그러셨지? 아 세 잔요. 예. 황제 치킨, 럭셔리 치킨으로 소문나서 인증샷, 허세샷 찍으러 옵니다. 심지어 일본 럭셔리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방문 코스란다. 사이비야사마, 굿즈라에 넣어줘. 이러시아 이러세! 네, 장국영의 당년정 영화 극한직업에서 골라봤습니다. 신의 퀴즈, 가격을 올리자 왕갈비 통닭은 뭘로 소문이 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답부터 좀 봐볼까요? 4227님, 만수르 통닭이라고. 또 7588님, 귀족 통닭.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오네요. 7732, 봉황 통닭. 하림 씨, 금가루 통닭이라고. 다들 뭐 비슷한 느낌이 뭔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정답은 황제 치킨, 럭셔리 치킨이었죠. 8025님, 황제 치킨이요. 맛보고 싶다. 저도요. 이때 딱 이 갈비, 통닭 엄청 유행했었죠. 은복 씨, 황제 치킨. 7살 아들 치킨과 사랑에 빠져서 하루 1통닭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 몸에서 날개 나오겠어요. 저도 치킨 너무 좋아해서 전 진짜 일주일에 몇 번이고 먹을 수 있어요. 7762님, 황제 치킨. 원래 비쌀수록 구매 욕구가 당기죠. 폭디 환영합니다 라고. 맞아요. 중간중간 애칭도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이 원하는 애칭으로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저희가 정답자, 오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오신 김에 구경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영화로 홈페이지를 꾸며놨는지 보러 오시죠. 충현 씨, 사랑스러우니까 랑디는 랑디요? 랑디는 제가 애칭에 관한 문자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기현 씨, 큐디도 괜찮았군요. 아, 여기 이런 분위기군요. 제가 낯간지러운 거를 좀 견디지 못하는데 이런 분위기면 빨리 적응해 볼게요. 큐트한 장예원 DJ. 인혁 씨, 우리 모두의 DJ 우디 아니면 진짜다의 찐, 찐디. 이런 거 괜찮은데요? 요섭 씨, 1등 DJ 원디. 근데 진짜 다양하게 보내주신다. 순호 씨, 과진미 팡팡 DJ 줍디. 줍디는 뭔가 줍디는 뭔가 울어야 될 것 같고. 아 상준 씨. 아 제가 좀 이렇게 웃긴 하죠. 이히히히라고 웃으시니까 히디 어때요? 좋아요. 다 좋아요. 미현 씨가 사랑스러운 애칭 에디는 어때요? 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애칭 있으면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화선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삐걱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알려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머릿말로 달고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고릴라로 신청글 보내주세요. 이거 있는데 다시 떨리네요.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떡하죠? 괜찮았는데. 다시 해볼게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영알못의 솔직한 영화 보고서. 영화가 보고 싶어서. 영화는 잘 모르지만 영화 보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영알못을 위한 추천 영화 코너. 영알못의 눈높이에서 직접 영화를 보고 얘기해드립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첫 방송에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지금 네.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목소리에서 떨림과 설렘 같은 게 네. 정말 느껴집니다. 떨림과 설렘을 오가고 있죠. 그렇죠. 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시네타운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드 브로콜리 더마저의 윤덕원입니다. 네,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윤덕원 씨 보러 오시죠. 첫날 네.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좋으신 거죠? 너무 기쁘고요. 네. 그리고 일단 DJ 복귀를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장현 아나운서의 오늘 같은 밤에 첫 방송을 제가 들었었어요. 진짜요? 왜냐면 제가 오늘 같은 밤 그 전 게스트였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처음 DJ 하실 때의 순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또 있네요. 전에 윤덕원 씨 이전에 라디오도 하셨었고 K-WILL의 라디오에서 고정 게스트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오늘 뭐랄까요. 정말 전설의 인물을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갖고 전설의 있습니다. 인물이요? 네. 그럴 리가요. 근데 저 오랜만에 다시 하게 돼서 너무 떨리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고정 게스트냐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덕원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하는 거 봐서 고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좀 드릴게요. 문자. 그럴 리가요. 덕원 씨 환영하는 문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네. 덕원 씨를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 저 소개가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소개가 필요할까 싶지만 이런 소개가 있더라고요.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네. 수능 한 개 틀리고 서울대. 세상에. 어떻게 한 개만 틀리실 수 있죠? 그러게요. 이게 진짠가요? 다 맞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 틀렸는지 기억하세요? 영어를 하나 틀렸던 거 영어를 하나 틀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너무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인간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한계는? 인간적이죠. 근데 좀 학창시절 친구들이 덕원 씨가 가수가 된 거에 대해서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연락을 많이 안 해서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과연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렇죠. 뒤늦게 이렇게 십몇 년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그랬었어라고 물어볼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요? 네. 근데 좀 공부 잘하는 이미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게요. 사실 그런 이미지로 많이들 또 불러주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꾸 강화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제가 분위기 되게 타는 사람이거든요. 분위기 맞춰서. 여기 분위기는 좀 잘하는 이미지인가요? 좀 되게 해맑고 사랑스러운 느낌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정식 아나운서가 하는 펑펑에 나갔을 때는 정식 씨의 약간 좀 동화가 돼가지고 네. 좀 업되다가 굉장히 그 새벽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여기만의 분위기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스러운 덕원 씨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기에 따라서. 복희 씨가 덕원 씨 목소리 파스타 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네. 혹시 해보셨나요? 몽골레 파스타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막상 잘하진 못해요. 근데 그래도 그 느낌의 동굴 같은 그 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브로콜리 너마저 하면은 좀 오래된 가수 팬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또 뭐 인디 밴드로는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방송인으로 방송인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장혜원의 시네타운. 장혜원의 시네타운 월요일 추천 영화 코너 영화의 못의 영화 보고서 영화가 보고 싶어서 브로콜리 더마저의 덕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로고송 네. 목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정말 최고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누구 훌륭합니다.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네. 검색해보시면 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노래 검색해보면 좋을까요? 네. 브로콜리 더마저의 유자차 뻔뻔하다 뻔뻔해 예, 마음이 따뜻하게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유자차죠. 아, 다 괜찮죠. 그렇죠. 네. 윤덕원 씨가 로고송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천만아요. 네. 네. 자, 매주 이 시간은 덕원 씨가 추천 영화 두 편을 직접 보고 느낀 솔직한 후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 두 편을 주변 지인한테 추천받은 영화를 골라오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첫 그 코너다 보니까 네. 첫 순서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분들께 부탁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이 아실만한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실만한 분들 네. 어떤 영화인지 오늘 네. 첫 번째 추천 영화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영화 그린북입니다. 그린북 많은 분들이 또 정말 추천하시고 보고 감동받으셨던 영화인데 네. 이 영화를 제가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남우조연상 그리고 각본상을 받은 영화죠. 누가 추천해 주셨죠? 전 아나운서 방송인 오상진 씨가 전 아나운서 방송인 네, 오상진 씨 전 아나운서 네네. 네. 평소에 이렇게 독서도 많이 하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형 뭐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린북 강추. 그게 끝인가요? 강추. 사실 저는 되게 뭔가 좀 의미를 많이 써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강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두 마디로도 완벽히 설명이 되는 아, 맞아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분이 SNS에 남기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TV 강연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네. 거의 뭐 매주 보시겠어요? 맞습니다. 매주 보고 있으니까 또 저희 한 3년 됐거든요. 아, 4년 차가 오래됐네요. 된 거에서 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좀 영화 얘기도 많이 하시게 되겠네요. 좀 여쭤보려고요. 자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린북 일단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1960년대 미국이 배경입니다. 그 미국 고급 클럽에서 많은 분들이 좀 뭐 음악도 듣고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네. 근데 어떤 클럽에서 가드 일을 하던 이탈리아계 백인인 더버리 토니, 토니 덜립이라는 사람이 클럽의 휴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실직 상태가 됩니다. 실직 상태가 돼서 직업을 네. 구하는데 어떤 박사의 운전사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박사는 야 카네기홀 꼭대기 층에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집을 가진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흑인입니다. 네, 그 당시에만 해도 흑인에 대한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정말 심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고용했느냐 물어보니까 남부지방을 투어를 가는 거예요. 연주 네. 투어를.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위험에서 자기를 지켜줄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토니는 정말 능수능란하고 약간 뻔뻔할 정도로 사운드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반대의 성격이 되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아, 티격태격하죠. 네. 토니는 단순하고 욱하고 다혈질인다가 주먹이, 뭐, 주먹이 먼저 나가는 타입이고 돈 셜리 박사는 지적이고 교양 있고 결벽증이 있는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많은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흑인들이 즐겨 먹었던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네네. 네, 돈 셜리 박사는 그 당시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설정으로 나와요. 이것도 또 에피소드죠. 네. 그리고 토니는 사실 그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써요.
그런데 이 셜리 박사가 편지 쓰는 것, 아내에게 편지 쓰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그린북은 그 당시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 흑인 여행자를 위한 가이드북의 이름이라고요. 흑인만이 이용 가능한 숙박 시설이 따로 있었고요. 그 위치를 담은 책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책이 이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린북의 의미를 모르시던 분들도 좀 뒤로 가면서 아 그린북이 이런 거였구나 맞습니다.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희 씨가 그린북 너무 재밌으면서도 좀 슬펐어요.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전경화님은 그린북 저는 처음 접해요. 꼭 찾아볼게요.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추천합니다. 정말로. 이 포인트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보통 이런 좀 사회적 모순 같은 것들을 다루는 과거의 그렇죠. 영화들이 좀 너무 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극적이진 않아요. 그 현실과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뭐 극적으로 모든 게 풀려서 해피엔딩이 된다거나 네네. 이런 느낌으로만 끝나진 않고 조금 잔잔하면서도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 점이 이 영화만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게 사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맞아요. 좀 토니의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좀 재밌게 풀어나가는 그래서 더 와닿는 그런 영화인 것 맞아요. 같아요. 이 영화 저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솔직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솔직한 윤덕원 씨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좀 딱 보고 났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1번 재밌다. 2번 괜찮은데? 3번 볼만하네. 4번 너무 별로다. 저는 1번이었습니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좀 억지스러운 면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앞서 말씀하신 너무 감동을 주려고 하거나 뭐 너무 이제 상황을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각색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막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려고 한다면 자칫 거부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속에서 약간 나오는 감동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인지 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그게 내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뭐 처지나 스스로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렇죠. 그런 영화다.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또 덕원 씨가 뽑아 오셨어요. 어떤 영화인지 한번 볼까요? 보이나요? That's my mother always said, what kind of friend the fool are you? Look at them over there. Take a good look at the officer you hit. Look at him. He's over there having a grand old time chatting up with his pals. Enjoying a nice cup of coffee. And where are you?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경찰서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들이 단속을 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흑인이 밤에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단속을 하고 사람들 좀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자 못 참고 토니가 주먹을 날립니다. 결국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된 거죠. 네. 하지만 그 순간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간 순간에서 이제 셜리 박사가 토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됐냐고. 그 굴욕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모든 것이 지금 망가지지 않았냐고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셜리가 토니에게 하는 대사 그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폭력으로는 못 이겨요. 품위를 유지할 때만 이기지. 품위가 늘 승리하는 거야. 오늘 밤 당신 덕에 우린 졌어요. 진짜 이 대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레사 프랭클린의 On Belong 그린북에서 골라봤어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의 On Belong. 영화의 못에 영화가 보고 싶어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덕원 씨가 읽어주실까요? 오시현 님께서 목소리가 귀에 감기네요. 오, 영화 읽어주는 남자. 또 하나 볼까요? 혜진 씨. 예진 님은요. 덕원님 목소리 녹습니다. 월요일부터 완전 힐링되는 목소리입니다. 본인의 하셨어요. 이런 문자를 읽은 소감도 들어볼까요?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어색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네. 감사하고. 아우, 좋아하시네요. 그 좋은 모습으로 더 보답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원래 많이 사실은 막 아유 제가 못 읽죠 이렇게 빼기도 하는데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영화 어떤 영화죠? 네, 이탈리아의 루카 구아다니누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틸다 스윈튼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아, 아이엠마. 틸다 스윈튼이 네. 정말 아름답게 나온 영화. 맞습니다. 원래 약간 되게 차가운 이미지 우리 네.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주는 그 색감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추천해 주신 영화죠? 이 영화는요. 모델이자 방송인인 홍진경 씨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홍진경 씨가요? 이분이 좀 방송에서는 편안하고 좀 유쾌한 모습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 얘기 나눠보면 취향과 안목이 되게 높으신 편이에요. 섬세하고 되게 독특한. 근데 그러면서도 좀 깊이가 있어요. 뭔가 되게 느낌이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를 네.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지 좀 줄거리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영화는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영화니까요. 배경이 이탈리아인데요. 밀라노에서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파티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탈리아 상류층 집안의 며느리인 엠마가 시아버지의 생신 축하 겸 은퇴식 이제 가문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 영화가 시작되게 되죠. 거기서부터 그날 이제 아들과 손자에게 이 할아버지는 회사를 물려주게 되고요. 또 그날 네. 아들 에도의 친구인 안토니오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잠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안토니오와 엠마 이 엄마 역할이죠. 이분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에도의 초대로 안토니오가 집에 와서 요리를 하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그 안토니오의 요리를 맛본 뒤에 네. 엠마가 많은 변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변화죠? 사랑에 빠집니다. 아 이거 정말 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는 플롯은 간단하지만 그 순간의 표현이 정말 뛰어난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관계가 불륜이 되는 거죠 사실. 네. 아들 친구와 아들 친구예요 심지어. 이 엠마는 거기다 원래 러시아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로 와서 자기에게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상류층 집안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궁금한데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영화를 보시라라고 네. 덕원 씨가 추천을 그렇습니다. 해줬습니다. 근데 홍진경 씨가 뭐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추천해 주시던가요? 아무래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 상류층 집안의 대저택의 파티의 화려함과 소품들 그리고 어떤 그 미술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하셨고 너무 멋있고 좀 눈을 압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주인공이 겪는 선택과 결정들 남다른 결정이잖아요. 네네. 나라면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것들. 이게 진짜 뭐랄까 틸다 스윈튼의 의상이며 그리고 네. 거기 나오는 소품이며 여러 가지를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에도 뭔가 아름답고 그리고 내용도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일석이조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원 씨의 그 솔직 후기도 궁금한데요. 저는 영화를 보고 아무래도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들. 네. 근데 특히 아마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굴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저는 남성으로 살면서도 그냥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고민할 때가 있는데 네. 여성에게는 더 많은 억압들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 그 맞아요. 됐죠. 마지막에 그 안토니오를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삶을 좀 되찾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엠마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거기에서 주변 여성 등장인물도 좀 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어우러지는 그 동지 같은 모습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림북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자기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 영화의 딱 처음 봤을 때 느낌 어땠을까요? 딱 보고 났을 때 느낌은 이건 좀 봐야 된다. 이건 좀 더 봐야 된다. 좀 영화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로 보기보다는 네. 정말 그 내 안을 좀 물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가 어떤 영화는 그 영화를 보는 자체가 즐겁고 네. 뭐 영화가 나가면서 잊어버려도 괜찮은 영화가 있지만 이 영화는 계속 그 마음속을 울려서 나 거울처럼 나를 보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노래로 한번 느껴보죠. 엘리엇 스미스예요. 프리티. The 오늘 두 편의 영화 함께 봤습니다. 그린북 네. 그리고 I am Love. 매주 영화의 모 덕원 씨가 여러분의 추천 영화 두 편을 직접 보고 와서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화 중에 또 어떤 영화를 보고 오실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어떠셨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이 추천해 주실 영화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보고 와서 솔직한 심정 네, 말씀드릴게요. 기대할게요. 애칭은 내일 정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씨. 가 마지막 멘트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밥 먹을까요? 어때요? 라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편지 보내드릴게요. 끝인사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 Hello, hello, hello.